자, 45번부터 봅니다. 두 집합 AB에 대하여 자,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그리고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고 B의 원소의 개수는 9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형태부터 보세요. 벤다이어그램 그려보면 B 안에 A가 있는 거야. 맞죠? 그럼 B의 원소의 개수가 9개고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면 여기 4개, 여기 5개 있겠죠. 따라서 A 집합 B는 얼마가 됩니다? 9가 됩니다. 자, 2번. 두 집합 AB에 대하여 문제에서 AB A 집합 B는 26 A 집합 B는 15 B는 20입니다. 뭐 우리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입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26은요 X 더하기 B가 22죠 자 이렇게 되고 얘네 둘이 7, 이 하나면 19 그래서 X는 얼마 됩니다? 19 이렇게 나오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46번 봅니다. 다음 중에 색칠한 부분에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되는데요. 자 그것도 봅시다. A차 집합 B 이 부분이 8이에요 B차 집합 B 이 부분이 6이고요 그리고 전체가 25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25에서 8하고 6 빼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얼마 돼요? 14를 뺐으니 얼마 됩니까? 11 나오겠죠. 요 부분과 요 부분을 합해서 11 나오겠죠. 그래야 전체 25 될 테니. 다음은 11입니다. 47번. A와 B, C에 대하여 NA는 7, NB는 10, NC는 6. 그리고 이 문제가 실제로 내신에서 조금씩 나옵니다. 자, 봅니다. 원래 우리 구하는 공은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합집합, B합집합, C라는 놈은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와 C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더하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공통을 한번 빼주고요. 또 B와 C의 공통도 두 번 됐을 거니까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A와 C의 공통도 한번 빼준 다음에 셋 다의 공통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A 교집합, B 교집합, C 해주세요. 네. 그러면 애초에 A도 원소의 개수가 나왔고요. 7로 B도 10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C도 6으로 나왔어요. 교집합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합집합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을 내가 또 구해야 돼요. 되겠죠? 자 일단 문제 써먹는 대로 봅시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에서 공통인 걸 빼주세요. 난 지금 공통 구해야 되죠. 자 근데 얘가 지금 12로 나왔어요. 그리고 A는 7 그 다음 얘는 10 따라서 내가 이걸 X를 한다면 A 이것이 B는 얼마 돼야 돼? 5가 되겠죠. 그러면 빼기 5가 되면 맞죠? 두 번째 B 합집합 C라는 놈은요 일단 B 더하기 C 한 다음에 B와 C의 공통을 빼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요 B가 10이고 C가 16인데 얘가 10이고 얘가 6인데 이게 16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y를 한다면 이 y값 얼마 돼야 돼요? 0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거 0이죠. 그 다음 세 번째 a와 c의 합한 거는요 a와 c를 합한 다음에 공통인 a 교집합 c를 빼면 돼요. 그럼 a 합집합 c가 지금 11이기 때문에 얘는 7 더하기 6 빼기 z 따라서 여기서 z는 얼마 돼야 돼요? 2 되겠죠. 그러면 얘 빼기 2입니다. 그럼 애들 얘기해요. 세 번째 얘 어떻게 구합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A와 B 자 여기서 보자. B와 C의 공통이 없어요. 그러면 B랑 C 공통 둘의 공통이 없는데 셋의 공통은 당연히 없죠. 맞지? 그러니까 B와 C의 공통이 없는데 얘들 둘의 공통에다가 A의 공통까지 구하려니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럼 얘도 빼기 더하기 0이죠. 계산하면 문제 성급하는 건 뭔데요? 17에서 6 다음에 23에서 자 그냥 빼기 되겠네. 5 빼기 2랑 플러스 7은 날라가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요? 1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47번 같은 경우는 계산 조금만 하면 나오는 문제고 실제로 약간 귀찮게 만들어 놓은 것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내신 문제에서는 이제 가끔씩 보이는 문제이긴 합니다. 48번 봅니다. 48명의 학생에게 A, B 두 문제를 풀게 하였더니 자 A 문제를 풀었는 애가 몇 명이다? 23명이다. 자 A 문제를 풀었다.
여기에 23명이 있다. 그 다음 B의 문제를 풀었다. 여기에 30명이 있어요. 그리고 A, B 어느 것도 못 푼 학생이 바깥쪽에 5개가 있더라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건 전체 48이죠.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A 합집합 B 스몰 A로 적었긴 하지 원래 대문자로 일반적으로 적습니다. 자,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몇 마리 나온다? 48에서 못 빼니까 43 나오죠. 자, 요 부분이 43인데 잘 생각해봐. 그러면 쌤, A 합집합 B라는 놈이 43이에요. 근데 이놈의 공식은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에서 공통인 원소의 개수를 빼버리세요. 거든요. 계산하면 43은 자 A가 지금 23이죠. 그 다음에 B는 30이죠. 빼기 X 따라서 53에서 10 빼야 43 나오기 때문에 X는 10. 그래서 문제에서 A 요 부분이 지금 얼마 나온다? 요 부분이 10이거든요. 근데 A가 지금 23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 돼야 돼요? 13으로 적게 된다는 거죠. 49번 봅니다. 어느 학교의 학생 70명 중에서 방과후 학교 영어, 수학, 국어 세 과목이 신청한 자를 조사했더니 45, 50, 48이 나왔고 영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국어 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 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 31, 32, 35다. 그리고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건 4명이다. 이때 세 과목을 신청한 학생을 구하세요. 이게 뭐냐면 49번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47번 문제랑 똑같죠? 맞죠? 47번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걸 잠깐 봐야 되겠죠. 그 대신에 47번은 좀 더 쉽죠. 왜냐하면 내가 영어를 대문자 A라 두고 집합교로 얘를 B로 가고 얘를 C로 간다면요. 내가 적어보면 다 적어봅시다. NA가 얼마 나옵니까? NA는 영어가 45 그 다음에 NB 얘는 50 그 다음에 NC 얘는요 48이 돼버려. 그리고 문제에서 언급하는 거 영어와 수학이니까 A와 B 둘 다 신청하네. 교집합이죠. 얘는 31 그 다음에 영어와 국어입니다. 영어와 국어니까 A 교집합 C죠. 얘는 32 그 다음에 B 교집합 C 수학과 국어죠. 수학과 국어는 35였어. 됐니? 이해됩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언급한 거 하나 합시다. 세 과목 중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전체 부분이 얼마다? 4다. 자,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요 A랑 B랑 C랑 합한 놈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70에서 4 빼고 남는 거니까 얼마 나와요? 66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어버리죠. 자, 이제 뭐 하자? 정리하면 됩니다. 맞죠? 자, 원래 우리 하던 대로 정리합시다. 그러면 NA 합집합 공식 한번 더 적을게요. 이거 계속 익숙하게 들어가야 돼요. 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와 C의 원소의 개수에서 공통인 A 교집합 B 빼고 또 공통인 B 교집합 C 빼고 또 공통인 C 교집합 A 빼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뭐 해줘라? A 교집합 B 교집합 C 한번 더 해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언급되는 공식만 정리하면 66은 A가 45 더하기 50 더하기 48 A 교집합 B 31 B 교집합 B 35 C 교집합 A 32 더하기 X 해줘라. 맞죠? 정리합시다. 단순 정리만 할게요. 66은 얘를 다 정리하면요 45 40 50 90 140 130에 143이죠. 143에서 뺍시다. 60에 78 68 더하기 X입니다. 여기 계산 계속합시다. 66은 빼면 얼마 나옵니까? 35 7 갑자기 암산 안 되네. 75입니까? 75 넣어줘. 75 더하기 X 알지? 계산 어떻게 되지? 쌤, 계산이 안 맞죠? 이게 68이 아니고 98이죠? 미안합니다.
31, 35, 32, 98이죠. 자, 그러면 다시 빼면 5 빼고 40 뭡니까? 따라서 X는 얼마가 돼야 돼요? 21.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총 21문입니다. 세 과목을 모두 신청한 학생 A교수법, B교수법, C는 21명으로 나옵니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그 다음 50번도 봅니다. 자, 어차피 똑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자, 50번 보면 지훈의 학생 50명의 상대로 과학, 프로그램, 영화 세 개의 동아리 가입하려고 하는데 과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23명,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28, 영화는 21입니다. 그럼 내가 바로 할게요. 이거를 A라고 하면 23. 자, 안 적습니다. 얘를 B라고 하면 28. 얘를 C라고 하면 21. 맞죠? 이때 세 동아리 모두 가입한 학생이니까 얘는 뭐 돼야 돼요? A랑 B랑 C의 공통. 그리고 세 동아리 중 어느 것도 가입하지 않은 학생은 4명이다. 자, 어느 것도 가입하지 않았다라는 게 4명이다라는 말은 A랑 B랑 C랑 합해놓은 게 46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정리 다 했어요. 이제 계산합시다. 세 동아리 중 두 동아리만 가입했대요. 두 동아리만 가입했다면 식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 형태. 자, 봅니다. 원래는 A가 이렇게 나오고 B가 이렇게 나오고 C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두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그러면 정리만 하면 되죠.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문제 나오면 문자나 숫자로 정해놓으면 좋으면 돼요. 자, 내가 요거를 1번, 요거를 2번, 요거는 3번, 요거는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우리 원래 공식들 한번 적어볼게요. A합집합, B합집합, C는요 NA 더하기 MB 더하기 NC 빼기 NA 교집합 B 빼기 MB 교집합 C 빼기 NC 교집합 A 더하기 N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되죠. 맞지? 근데 봐봐, 문제에서 이것만 물었어.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1, 2, 3, 4, 4, 1, 2, 3, 4, 5, 6, 7까지 나온 거죠. 자, 1부터 7까지 적어놓읍시다. 그 다음 얘는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구하, 다 세 개 다 더한 다음에 7, 3번 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하는 거는 A교집합 B, B교집합 C, C교집합 A 이거 구해놓고, 맞죠? 이 값 구해놓고 이 값에서 다시 이 값을 모으면 돼. 빼면 돼요. 그럼 다시 내가 이 값에서 이값 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항하면 되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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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7이 3번 더해져요. 맞지? 지금 내가 원하는 4, 5, 6이거든. 따라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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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거에서 7이 3번 빼라. 이 말은 이거 부호반대, 얘도 부호반대 하면 되죠. 얘 해서 얘 빼는 거니까. 그럼 이걸 이항시켜버리면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서 요거를 빼는 게 내가 궁금한 거니까 이걸 총으로 이항시킵니다. 이항시키면 NA 합집합 NA 교집합이죠. 교집합 B 더하기 NB 교집합 C 더하기 NC 교집합 A에서 NA 교집합 B 교집합 C 하면 A 합집합 B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아니고 내가 정신이 없다. NA 더하기 MB 더하기 NC 그 다음에 빼기 N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하면 되죠. 맞지? 근데 이 값이 지금 얼마니? 이 값이요, 23, 28, 21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0에다가 72 나오죠. 맞죠? 그리고 전체 연수가 얼마야? 46입니다. 됩니까?
됐죠? 그러면 일단 내가 이거 정해봐야 돼요. A고 집합 B와 B고 집합 C 이거는 내가 모르지만 내가 요거를 뭐 번호로 정해놨지만 얘 세 더하기 모두 가의 가능성이 7이거든요. 그러면 72에서 46 빼면 자 요거는 쌤 그대로 적어놓을게요. 뭐 X를 할까요? 이건 X를 합시다. 그럼 X 빼기 7 했는 게 이렇게 나왔다. 그럼 72에서 46 빼면 얼마입니까? 26 되죠. 맞죠? 문제에서 얘 예. 그러면 X 빼기 7이 26이니까 X는 얼마 돼야 돼? 33 됩니다. 결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얘에서 얘를 몇 번 빼야 돼? 세 번 빼야 돼요. 맞니? 그러면 33에서 7을 세 번 빼면요 33 빼기 20이니까 다음은 얼마 돼야 돼? 12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요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야 돼요. 쌤 요거 보여주는 거는 원래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유형이 있는데 쌤 지금 요거를 안 풀었어요. 그냥 요 식에서 문제 보니까 세 동아리 중에서 두 동아리에만 가입하라 했기 때문에 얘는 공식으로 나와 있고 결론적으로 얘에서 얘 세 번 빼는 거니까 내가 요 값 이용해서 이 값을 먼저 구해버렸어요. X를 이거 알고 이거 알고 이거 알기 때문에 요거 구해버렸고 여기서 이거 세 번 빼버린 겁니다. 뭐 식을 이해 안 하고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됐죠? 혹시나 헷갈리면 식 이해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구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쌤 이해시켜주려고 그린 거니까 요거랑 요거랑 요거 세 번 더하고 요거 세 번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얘 세 번에서 얘 아니 미안 얘에서 얘 세 번 빼버리면 되니까 이 값만 내가 했는데 나머지 값 문제 다 줬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요 상태에서 식 정리해도 무방합니다. 쌤 이해 돕기 위해서 식을 이해하면서 풀어줬는데 뭐 조금 더 헷갈리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51번 봅니다. 51번 보면 학생 수가 40명인 어떤 학급에서 설악산을 가본 학생이 25, 지리산을 가본 학생이 18. 그러면 내가 이거를 A라고 집합으로 잡아주고요 이걸 B라고 잡아주고요 이거는 전체죠. 맞죠? 전체를 40으로 잡았어요. 설악산과 지리산을 모두 가본 학생 수. 자 근데 생각해봐. 공식 조금만 생각하면 되죠. A학 집합 B라는 거는요 A와 B 맞죠? 빼기 NA 고집합 B예요. 그러면 얘 이항시키 지금 이거에 대한 묻고 있습니다. 모두 가본 학생이니까 이거 이항시키고 이거 이거 이항시키면 C는 어떻게 돼요? NA 고집합 B라는 거는 A와 B에서 A합집합 B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는 원래는 뭐 책에서 나오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 값이 커지려면 A합집합 B가 가장 작았을 때 왜냐하면 이 값은 문제에서 줘버렸거든요. 25, 18이니까 이거 43이죠. 그러니까 이 값이 커지려면 얘에서 작은 값을 빼면 되고 이 값이 작아지려면 얘가 커지면 되죠. 많이 빼주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냥 편하게 보세요. 어차피 최공통인 부분이 최대가 되려면요 A하고 B가 이렇게 있다 가정해.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려면 이거 두 개가 점점 안으로 가면 되죠. 겹치는 부분이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보다 이건 더 커져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더 많이 겹치겠죠. 겹치는 부분. 그래서 최대가 되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를 하나 안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그냥 암산으로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최대 되려면 아 얘가 25 얘가 18이니까 최대로 겹치려 하면 이렇게 되면 되죠. A 25인데요 B 18이에요. 요거 18이고 여기 9 저 여기 7개 이렇게 있으면 되죠. 맞죠? 요게 전체니까 요게 지금 뭐예요? 맥시멈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아 A고 18 B의 최대는 18이 되고 두 번째 전체가 이렇게 있어요. 전체가 있는데 5번은 최소가 돼야 돼. 그럼 이 바깥 부분이 적어줘야죠. 지금 이게 바깥 부분이 얼마예요? 이게 25고 전체가 40이니까 15 나오거든? 근데 5번은 바깥 부분이 작아지면 돼요. 자 얘들 둘이 더하면 20, 43이니까 전체 40가 늘어나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두는 거죠. 자 공간 없이 요 부분을 뭐라고 A라 하고 또 공간 없이 밑에 있는 요 부분을 뭐라 하면 B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잡는 게 바깥쪽 부분 이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25고 얘가 18이기 때문에 공통 부분은 3으로 무조건 나오게 돼요. 두 개 나오면 43이니까 40대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최소값은요 무조건 3입니다. 이거는 편하게 생각하면 두 개 다음 거에서 얘 빼시면 되거든. 맞죠? 그럼 최소값 구할 때 그냥 요정적으로 얘기하면 쌤 얘는 A랑 B랑 다음 거에서 A 합집합 저 전체죠. 그러니까 전체를 빼시면 나오는 거고요. 맥시멈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포함하게 시키세요. 큰 놈에서 작은 놈 이렇게 시키면 돼요. 그것도 요 부분이 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답은 요거는 풀면 최대와 최소를 더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18이랑 3을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얼마 돼야 돼요? 21이 됩니다.